진짜 깍반. 네, 12강은요. 아인딤 까인지. 쇼핑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표현하고 그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패턴의 1번, 에이 아인딤 까인지라고 했습니다. 아인 당신은 이라는 뜻이죠. 근데 남자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딤 하면은 동사로서 찾다라는 뜻이고요. 까이지가 있어요. 원래 이 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에 해당하는 베트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 앞에 어떤 명사나 단어 앞에 까이가 붙었다는 것은 까이의 원래 뜻은 어떤 것 또는 어떤 뭐몇개할때 이렇게 개수를 정하는 그 단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까이지 하면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것은 사물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인딤지 당신은 무엇을 찾습니까? 또는 아인딤 까이지 당신은 무엇을 찾습니까? 해석은 같지만 이 까이를 붙임으로써 사물을 가리키고 있구나 찾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B 대답 볼게요. 또이 저는 무언 원하다 무어 사고 싶습니다. 사기를 원합니다. 동사 두 개가 그대로 나열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사고 싶어 하나요? 못. 못은 숫자 1이에요. 못. 지액 아웃서미입니다. 아웃서미 자체가 와이셔츠라는 뜻이고요. 이 지액이라는 것은 하나를 뜻하는데, 못 지액을 썼기 때문에 사물에 쓰일 수 있는 이 지액하고 또 까이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못 까이 써도 되고요. 못 지액 써도 돼요. 한장 또는 뭐한개 이렇게 해서 와이셔츠 하나를 사고 싶다. 또이 무언무언 못 지액 아웃서미 또는 또이 무언무언 못 까이 아웃서미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볼게요. 1번 까이지 하면은 무엇이라는 뜻이고요. 까이가 붙었으므로 해서 사물을 뜻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번에 종별사 한번 볼게요. 이 종별사는 사물에 붙는 어떤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종류별로 붙는 단위가 다르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몇 가지만 본다면 아까 사물, 즉 무생물에 쓰이는 명사는 까이가 있습니다. 또는 조금 큰 물건에 쓰이는 찌액도 있어요. 이렇게 찌액 또는 어떤 복잡한 공정을 거친 물건 앞에 쓰이는 찌액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 한대 어떻게 말할까요? 뭐 찌액, 뭐 찌액세 차한 대를 말하고요. 차두 대는 하이 찌액세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꼰 하면은 생물, 즉 살아있는 거 앞에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못, 꼰, 가 하면은 가는 닭이라는 뜻이죠. 근데 닭두 마리 이렇게 마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꼰을 쓸수 있어요. 또 마, 꼰, 보. 보는 소예요. 그래서 소세 마리 하면은 마, 꼰, 보 이렇게 쓰면 되고 생물 앞에는 꼰이 붙는다는 거. 그 다음에 책이랑 서적 앞에 붙는 거에는 이 꼰이 있어요. 우리말로 권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권. 예를 들어서 책한권 하면은 못구엔 싹 하면은 책한 권이 되고요. 이싹 대신해서 꾼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다음에 종이 한 장, 낱장, 낱장을 말할 때는 떠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못떠 저희 저희 하면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이 한 장을 베트남어로 못더 저희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사물에는 까이가 쓰이고 조금 복잡한 공정이나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는 것은 찌액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꼰은 생물 앞에 쓰여요. 그래서 한 마리라고 할때 이렇게 꼰이라는 걸 쓰고요. 책 앞에 쓰이는 것은 꾼 또는 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이나 어떤 신문, 낱장 한 장을 말할 때는 떠를 쓴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본다면 찌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설명했죠? 개별적인 단위 산물, 제조된 사물 명사, 뭐 못찌액세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못찌액 한 대, 못찌액 TV, TV 한대 이런 식으로 해서 제조된 어떤 사물 앞에 쓰이는 찌액이 있고요. 이 도의는요, 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두 개가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진 것을 도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도의, 자의 하면은 이 자의는요,
신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도이자이 하면 신발 한 켤레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 북이라는 것은 직각을 이루고 평평한 것에 쓰여요. 예를 들면 사진이 있겠죠. 뭐 숫자 1 쓰고요. 북 쓰고요. 짜인 하면은 그림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북짜인 하면은 그림 한 점, 그림 하나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 바이는요. 문자, 텍스트로 이루어진 그 어떤 것에 쓰여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 바오라고 쓰면은 이 바오는 신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신문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기사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문자로 된걸 앞에 쓰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과일이나 동그란 거 앞에 쓰이는데요. 과는 북부에서 쓰이고요. 짜이는 남부에서 쓰여요. 예를 들어서 못과 예를 들어서 못과 이렇게 쓰고요. 쏘아이, 망고는 베트남어로 쏘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못과 쏘아이 하면은 망고 하나 이거는 북부에서 쓸수 있는 말이고요. 또는 호찌민 남부 쪽으로 가면은 못자이 쏘아이 하면은 역시 망고 하나. 근데 단어 자체가 달라지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라고 되어 있는 건요. 세트로 된거 앞에 쓰여요. 예를 들어서 못보 못보 한 세트예요. 반 책상. 그다음에 의자는 개를 써요. 책상하고 의자가 하나의 세트로 된 거를 보고 말을 할 때는 못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패턴을 2번으로 한번 볼게요. A. Ein Tick Mausi라고 했어요. Ein 당신은 틱 좋아하다. Mau는 색깔, 컬러예요. Sie 무엇이라는 뜻이죠. 당신은 무슨 색깔을 좋아합니까? 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틱 좋아하다. 뭐, 짱. 지라고 무엇이라고 묻었죠. 그래서 대답도 짱 하면은 흰색을 좋아한다고 바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색깔을 같이 한번 볼게요. 뭐는 색깔, 컬러라고 하고요. 넨 하면 검정색, 짱 흰색, 노 하면은 갈색, 쌈 하면 회색이에요. 이 너우는요, 갈색이죠. 커피, 갈색 커피. 이렇게 말하면 좀 어색하지만, 카페 너우 하면은 라떼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는 베트남에서 연유를 넣어서 만든 베트남 커피를 카페 너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왕은 노란색도 되고요, 금색도 돼요. 그 다음에 노우는 붉은 계열, 빨간색. 그 다음에 자, 깜은 주황색이에요. 깜은 원래 오렌지라는 뜻이고요. 자는 피부라는 뜻이에요. 오렌지 피부는 주황색이라고 말을 해요. 그다음에 딤하고 올려주면은 보라색. 아까 찼다라는 동사의 성조는 내려줬어요. 딤하고 성조를 내려주면 찼다라는 뜻이죠. 찼다. 근데 딤하고 올려주면은 이렇게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홍 하면은 핑크색이고요. 박은 음색이에요. 그 다음에 푸른 계열을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푸른색은 여러 개로 나뉘죠. 사인, 푸른색은 푸른색인데요. 느어 하면 물이에요. 비엔은 바다거든요. 바닷물색, 즉 파란색은 사인 느 비엔이라고 하고요. 사인, 파란색은 파란색인데 자 피부라는 뜻이었죠. 가죽이라는 뜻도 있어요. 쩌이는 하늘이었어요. 하늘 피부색, 즉 하늘색이라고 합니다. 사인 자 쩌이. 그 다음에 초록색 볼게요. 사인 푸른 계열인데요. 라는 잎이에요. 잎사귀, 꺼이는 나무예요. 나뭇잎사귀, 색. 초록색 하면은 사인 라 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른색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색깔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봤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쇼핑할 때 어떤 말쓸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진짜 각반.